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넘어와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할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을 함께 확인해보고 올라갈지 내려갈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시청자분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러면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첫 번째 종목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TK케미칼입니다. TK케미칼 올라갈 것이다. 화학 업황의 부각으로 상승 모멘텀이 있고 여기에다가 해운 종목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TK케미칼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반면에 아니다, 오늘은 좀 내려갈 것이다. 실적은 좀 확인을 해보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으로 상반되고 있는데요. 자, TK케미칼 오늘 올라갈지 내려갈지 두 분의 전문가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TK케미칼입니다. TK케미칼 어떤 분이 가지고 오셨나요? 네, 자, 김민수 대표님이 또 이렇게 손을 들어주셨는데, 자, TK케미칼 요즘 또 김민수 대표님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서브 종목을 가지고 오시는 것에 더해서 최근에 어제 급등 나온 종목들을 좀 가지고 오시는 경향이 있어요. TK케미칼 어제도 많이 올랐는데 어떤 상승 모멘텀이 더 있을까요? 좀 익숙하시죠? 네. 이 종목은 월요일 날 효성 TNC 말씀드릴 때 서브로 알려주셨죠? 그렇죠. 예, 효성 TNC 말고 TK케미칼. 네. 그래서 자랑하려고 갖고 온 겁니다. 아, 라고 예, 말씀드리면 안 그때 되고요. 말하고 나서 네, 모멘텀이 있다고 하게 되면 다른 쪽을 찾아보는 것도 또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의 재발견. 네, 뭐 이런 좋습니다. 쪽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일단 그때 어느 정도 언급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리포트와 함께 나오면서 이제 시장의 부각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삼성증권이었죠. 네, 삼성증권보다 레몬리서치 네, 먼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화학업황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특히 이제 PET 수지라든가 폴리에스터 그리고 또 스판덱스 원사 같은 화학 섬유 쪽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스판덱스 쪽은 효성 TNC가 국내 1위라고 하게 되면 또 세계 1위죠. 근데 국내에서는 이 TK 케미칼이 시장 점유율 2위다라고 말씀드렸던 그쵸. 부분들이었고요. 그쵸. 거기다가 효성 TNC가 실적이 좋게 되면 당연히 시장 지위 2위도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또 지금 폴리에스터와 또 스판덱스 관련돼서 같이 스프레드를 한번 보게 되면요. 특히 지금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도 이제 스프레드가 막 벌어지면서 어떤 확대가 되고 있는 국면들 뚜렷이 나오고 있고요. 또 스판덱스도 거의 비슷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두 흐름만 보게 되면은 화학 섬유 업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대부분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네. 쪽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해운 업황이죠. 이쪽 같은 경우도 지금 그때는 SM 상선만 말씀드렸는데 대한해운 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해운 지분도 25.3% 같이 부각을 받고 있고 또 SM 상선도 한 30% 갖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SM 상선도 수익성 급증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대한해운도 어떤 많이 부진했다가 BDI가 회복하면서 나오는 부분들도 같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해운사 지분만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최소한 5천억 대는 이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TK케미칼 어제 그렇게 급하게 올라서 시총이 5천억 대입니다. 네. 예, 그러면 나머지 화학업황에 관련된 영업이익은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죠. 여전히 저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로 유출을 해봤을 때는 지분 가치나 그리고 영업이익의 동향들 생각해보게 되면 지금 급등했어도 여전히 그렇게 비싸진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TK케미칼을 얼마 전에 이번 주에 김민수 대표님이 가지고 오셨는데 화학 업황도 좋다. 스판덱스 2위 업체다라고 그때 말씀해 주셨고 해운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도 부각된다라고 오늘 추가적으로 또 상승의 포인트를 짚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러면서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서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들이 이미 선반영된 거 아닌가? 뭐 네. 그런 의견들도 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1분기 실적도 꼭 확인해 보면서 앞으로의 가늠자를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먼저 오른 주가에 대한 부담은 살짝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4월 달만 하더라도 주가 상승률이 거의 50% 이상 올라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은 살짝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적의 뚜껑을 열어봤는데 그래도 이제 어떤 저평가가 계속 이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레벨업을 시도하겠죠. 그런 쪽의 관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재무구조 관련된 쪽에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뭐 나쁘진 않은데 네. 부채 비율이 작년 기준으로 한 150% 그리고 또 유보율이 510% 정도 되다 보니까 아직도 회사에 그렇게 뭐 많은 현금이 있다고 보긴 힘듭니다.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쌓아놨다가 다음에 또 신사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의 방향들을 구체적으로 가져갈 때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일단 현금이 쌓이는 부분들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TK 케미칼 좋은 모멘텀, 상승 모멘텀이 많고 실제로 상승이 나왔는데 실적이 나오는 건 좀 확인을 체크하고 가야 될 것 다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정태근 팀장님께 TK 케미칼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 김민수 대표님의 이 플렉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플렉스가 그냥 반짝반짝하네요. 네. TK 케미칼은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냥 화학회사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네. 화학도 하고 있고 그리고 건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좀 말씀하신 해운 쪽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수익이 나면은 진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그렇겠네요. 기업이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스판덱스 부분은 뭐 김수 대표님이 좀 더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스판덱스, 라텍스 뭐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화학 사업 부분에서 계속 그 좋은 이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부분에서 라텍스, 판덱스 저는 비슷하다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학 사업은 계속해서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 쪽 같은 경우에도 좀 지방 쪽이라 좀 아쉽긴 한데 뭐 주택 공급량 증대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후광 효과도 좀 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단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쉽다라기보다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 솔직히 HMM이거든요. 아, 미리 그래서, 공개하시나요? 네, HMM인데 그래서 간접적으로 할 바에는 직접적으로 한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콕 한번 찔러보고 싶고요.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SM상선이 이제 IPO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하반기 정도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게 진행되게 되면 그 후광의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네요. 많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화면도 나고 있지만은 단기 흐름을 보면은 누가 봐도 많이 오른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차라리 여기서 그 HMM이 그랬던 것처럼 한 달에 한 두 달 정도 쉬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IPO라든지 건설 사업이라든지 부각이 되게 되면은 좀 더 탄력적으로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은 5,600원이지만은 앞으로는 많은 이상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네.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아, 좋습니다. TK 케미칼 IPO에 대한 거 아셨어요? 김민수 님. 네, 원래는 2분기 정도로 예정돼 있는데 그렇게 안 늦을 걸로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한 6월달, 7월달 정도쯤에 거의 가시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살짝 건설 얘기하셨는데 건설은 매출 비중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한 줄평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단기 급등에도 불구하고 조정시 매수가 좀 유효하다. 그런 쪽으로 5,200원대 정도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충분히 사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바라보면서 한 7,000원대까지는 일단 1차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서브 나갑니다. 네. 또, 예, 네. 이런 화학업황, 화학섬유업황 좋다고 하게 되면 코오롱 인더도 괜찮습니다. 네. 이쪽도 매출이 한 50%가 패션 의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화학섬유업황 반영되게 되면 또 늦게나마 지금 최근에 눌림목 잘 보여주고 있죠. 이쪽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TK 케미칼은 일단은 뭐 조금씩 매수를 해도 괜찮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 많이 올라왔지만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들이 너무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주시고요.